7일 법화경 사경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기를 하겠습니다. 아멘.
법화경 사경 드디어 오늘 1권이 이제 끝날 것 같네요. 정말 오랫동안 사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2009년 11월 27일 날 입제를 했네. 2009년. 그럼 뭐야? 5년 걸렸나? 글자 한자 속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많고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구절 속에도 아주 많고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걸 이제 그런 법문이 경전에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또 환경에서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한자의 의미 속에 또는 한 구절의 의미 속에 무한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부 적용이 되고 뭐 사업에도 적용이 되고 장사하는 데 적용이 되고 자녀 키우는 데도 적용이 되고 어디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우둔해서 그걸 이제 그런데 눈을 못 뜨고 적용을 시킬 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전부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다 적용이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을 얼마나 공부했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한 구절을 공부하더라도 그 속에 이제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각자의 인생살이에 적용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적용력, 이용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우고 그런 안목으로 볼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하죠. 오늘은 그 진실을 보이다 하는 내용의 네 번째 줄 사립을 단기하라 하는 그 한 줄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한 줄만 사립을 단기하라 둔근 소지인과 착상 교만자는 불능신 시법일세 그랬어요. 사립을 마땅히 알아라. 사리불이 이제 법화경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부처님과의 어떤 대화하는 상대인데 지혜제일 사리불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제일 사리불.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지혜가 제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을 서로 대화할 사람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가 제일이라는 사리불을 선정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대중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사리불 이름을 딱 이렇게 거론하면서 지혜부라 마땅히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라. 둔근 소진 둔근 둔한 근기. 우리 모두 둔한 근기인데 영리한 근기가 되려면은 자꾸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연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자신에 대한 그 정의를 입장 정의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뭐 선천적으로 아주 그 영리하게 타고나고 총명하게 타고난 사람도 간혹 있지만은 대개 사람들은 다 그만한데 어느 분야든지 자기가 좋아하고 소질은 설사 없더라도 또 이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크게 뭐 내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 자나깨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늘 그 일에 대해서 연마하는 거야. 최소한도 하루에 24시간이라면 최소한도 10시간쯤은 쓰는 거야. 거기에. 10시간쯤 못 쓰면
다른 어떤 일보다는 그래도 제일 많이 그 분야에 일을 하는 거야. 그 분야에. 뭐 예를 들어서 법화경이다 하면 법화경, 뭐 화엄경이다 하면 화엄경, 뭐든지 설사 이제 다른 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나게 돼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라. 그 아무리 다른 분야에 영리하더라도 머리가 평소에 청명하더라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못 따라와. 그래서 내가 이제 컴퓨터를 치는데 그 저 아래는 그 저기 이제 뭐 촬영한다고 이제 올라와 가지고 내가 독수리 타법으로 천천히 느리게 한자 한자 쓰지만은 예를 들어서 1분에 글자를 천자를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1분에 100자 10분의 1밖에 못 친다. 그러면 1분에 천자 치는 사람이 1분 치고 만다. 그러면 나는 1분에 10분의 1 100자밖에 못 치지만은 나는 10시간을 친다. 그럼 누가 이기냐? 몇 배를 더 친다 이거야. 따지고 보면 10분의 1밖에 못 치지만은 전체적으로 계산해놓고 보면 내가 훨씬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친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재주 있어가지고 바짝 잘하는 사람은 그동안 바짝 잘하는 거야. 그런데 끈질기게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은 그 재주 있어서 바짝 잘한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어릴 때 다 배웠죠. 뭐죠?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기 둥근 소지자 소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끈질기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근기가 둔하고 둔한 근기, 작은 지혜, 지혜가 적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작다. 그런 사람은 착상교만자, 또 그 사람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상에 집착해 있어. 상에. 상내기를 좋아해. 뭐 조금 하고는 또 했다 하고 자신에게 상내고 남에게 상내는 거야.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상내는 게 그게 위험한 거라. 남에게 상내는 거야. 뭐 그 사람에게 잘못 보이는 것 뿐이지만은 자기에게 상내면은 그만 자기 발전이 없어. 그리고 교만. 아, 이만 하면 됐다 하는 그 잘난치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능신 시급이라. 능히 이 이치를, 이러한 이치를 믿지를 못한다. 그렇죠. 불법은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주 참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그런 그 우리 정신세계, 마음의 능력, 그렇게 말해요. 마음의 능력. 그걸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천리말리 막 그냥 달릴 수 있고 온갖 일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불교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고 불법은 그 한 문제를 가지고 펼치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 이러한 이치를 믿지 않는 사람, 둔한 사람, 교만한 사람, 어떤 형상에 집착한 사람, 착상, 교만이 형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 사람은 그런 도리 모르는 거야. 불법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도저히 못 믿는 거야. 도저히 못 믿어. 답답하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러한 능력으로 자기 자신도 그걸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야. 그걸로 살아가면서 또 그걸 한쪽에 안 믿으려고 하더라. 그게 이제 유물주의자, 또 형이하학적인 사람. 그런 그 세속에서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사립을 당지하라.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마땅히 알아.
자립을 당기하라. 둔근 소지인과 근기가 둔하고 결국 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끈질기 하지 않는 사람이 둔한 사람이다. 끈질기 하면 다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돼요. 둔근 소지인은. 발가락 가지고 그림 잘도 그리고 바느질도 잘도 하고 그림도 피아노도 잘도 치고 손가락 반 없는 사람도 피아노 잘도 치고 그러잖아요. 둔근 소지인. 둔근 소지인과 착상. 집착할 착자, 형상에 집착한 사람. 적상 또 교만한 사람. 그 생각이 날리는 사람 있죠. 날려가지고 조금 한다고 그냥 자랑해 샀고 교만 때려 샀고 하는 사람들. 이번에 축구하는데 예언한 사람이 하나 있었지. 처음에 한두 번 맞췄다고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다 틀려버리대. 그 참 되게 촐랑거리대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만인이라. 불령신 15일세 능히 이러한 이치를 믿지 못할세. 불냉신 15일세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금아 희 무에하야 어제 보살 중에 정직 사 방편하고 단설 무상도 호라. 금아 희 무야하야 지금 내가 기뻐. 이러한 법을 이제 설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어제 보살 중에 모든 보살들 가운데 수준 높은 부처님 제자들 정직 사 방편하고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대로입니다. 바르고 곧게 방편을 버리고 방편을 우회하는 것이잖아요. 방편을 우회하는 것이라 그대로 이야기 안 하고 어떤 그 수단을 이제 쓰는 거죠. 방편을 버리는 거. 그래 이제 법화경이나 이런 데는 그야말로 그동안은 수준 낮은 불법을 이야기할 때는 참 방편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법화경에 와서는 이제 방편을 버리는 거예요. 정직 사방편. 그리고 단설 무상도 호라. 다만 무상도, 최상가는 도. 그보다 위가 없다. 글자대로는 무상도 하면 위가 없다 하는 말인데, 이 도보다도 더 높은 것이 없다. 이 도보다 더 위 가는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 바로 번역하려면 이게 틀려. 무상도라고. 위가 없는 도 하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높은 도. 그렇게 말해야 돼. 가장 높은 도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다고요. 를 설하노라. 그게 뭐라고? 일불성 사상이 바로 법화경이고
그것은 이제 내가 바꿔서 말하면 당신은 부처님 또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바로 그 이치가 무상도입니다. 가장 높은 도예요. 그래 이제 그런 이치를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면은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막 비난을 해. 심지어 비난까지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이고 부처님은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이 부처님이 어째 사람이 부처님이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라. 정말 팔팔하게 살아있는 온갖 신통 묘용을 다 부릴 줄 아는 그 부처님을 놔두고 자기 앞에 돈 나는 거 이놈이 가져가고 저놈이 가져가도 그거 말릴 줄도 모르고 뺏을 줄도 모르는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물론 더 광범위한 입장에서 보면 그도 또한 부처님이기는 하지. 하지만은 어찌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불상을. 그건 불상일 뿐이지 그냥. 사람의 능력은 이건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천리말리 마음대로 우리가 미국 생각하면 미국 팍 또 0.1초도 안 걸리고 가고 그런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능력의 소지자라. 그리고 뭐 빛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르다 해봤자 그렇게 빠르다 해봤자 우리 무한한 능력의 속도, 마음의 속도, 염속이라 그런 말도 하죠. 생각염자, 속도란 속자, 염속, 마음의 속도. 그 속도는 빛의 속도하고 비교가 안 돼. 빛의 속도는 되게 느리다고요, 사실은. 마음의 속도는 몇백억 광년 해도 금방 1초도 안 걸리고 딱 가는 거예요, 마음의 속도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이 부처가 아니고 누구야? 대단하죠. 이걸 이제 쓰겠습니다. 금아 희 무야야. 그게 무상도. 이런 뜻입니다. 금아 지금의 내가 금아 희 무야야. 부처님도 참 이제 진실을 말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린 자녀에게 울 때 밖에 호랑이 왔다라고 방편을 쓰다가 나중에 가가 다 커가지고 이제 뭔가 다 알만하게 됐을 때 야 내가 그전에 니 보고 밖에 호랑이 왔다고 했을 때 니 기분이 어땠나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서 어머니가 야 나도 아직 호랑이 못 봤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흐뭇한 분위기가 나오겠습니까 그겁니다 금아 희 무야야 나도 보지 못한 호랑이를 내가 그전에 네가 하도 울어서 호랑이 왔다고 했다. 제 보살 중에 소설 중에 정직사방편하고 정직하게 방편을 버리고 단설 무상도라. 다만 무상도를 설해놓으라. 무상도 일성법, 일불성 또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 사상, 인불 사상. 다만 이야기했다 무상도를. 단지 무상도. 무상도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보살문 시법하고 음왕계 이제하며 1200나한도 실력당작불입니다. 보살문 시법하고 보살들이 이 법을 듣고 음왕이 계 이제라 의심의 그물이. 왜 그물망자를 잘 쓰느냐. 그 의심의 그물에 갇혀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물에 고기가 갇혔다든지 그물에 새가 갇혔다든지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고 그만 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의심의 그물에 우리가 거기 걸려들면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그런데 그러한 그 어떤 생각에서 다 벗어났다. 개 이제라. 다 이미 제하며. 의심의 그물을 다 이미 제하며. 또 1200나한도 1200아라한 부처님 제자 오비구에서부터 그 항상 따라다니는 그 금강경에 보면 1250인과 함께 했다 그러죠. 사실은 1255명 또 그걸 줄여서 1200명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1250명 또는 1200명 이렇게 하는데 그 최초의 부처님 그 1200명 되기까지의 그 사람들이에요. 금강경 설할 때는 그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1200아라한, 1200나한 구체적으로 하면 아라한이죠. 실력당작불이야. 그 사람들도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 기껏해야 아라한밖에 못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도 또한 다 또한 마땅히 부처를 짓는다. 부처다 이 말이야. 그걸 이제 설하게 된 것이 다 깨어놓고 설하게 된 것이 그야말로 정직하게 방편을 버리고 그 내용을 사람 사람이 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쓰겠습니다. 보살 문시법하고 이만 개 이제 의심.